왜냐하면 그런 이유를 좀 설명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경제 성장률하고 주택 가격하고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고 어떤 산업이 좀 형성이 돼줘야지 그 돈을 번 돈을 가지고 집을 산다든지 또는 소비를 한다든지 뭐 여행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잖아요. 근데 기존 전망 같은 경우는 뭐 한 2% 초반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우리가 예상들을 했었거든요.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한 거죠. 근데 24년에 이제 주요 기관들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는 게 2.2%에서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는 뭐 2.6%,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2.5%, 그리고 OECD도 2.6%, IMF만 2.3으로 지금 동결한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이런 그 주요 기관에서 2% 초반에서 2% 중반까지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전망을 했다.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어떤 경제 상황이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조금 더 크고 이렇게 전망들을 하는 거겠죠. 그리고 이런 커진 그런 그 뭐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고용을 좀 더 한다든지 그 고용을 그 통해서 주변에 소비가 일어난다든지 그다음에 그 소득을 가지고 집을 산다든지 뭐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요 기관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를 했을 때 조금 더 상승 거래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을 조성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이 있죠. 우리가 지금 금리 수준에 대한 그 전망 지수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 10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. 이렇게 가지고 100들을 기준으로 요게 아마 100 정도 선이 될 것 같아요. 요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100보다 높다라고 하면 금리가 뭐 좀 인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. 그다음 100보다 떨어진다라는 것은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들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 이런 것들은 예전 작년 대비했을 때 2023년 10월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6월, 7월, 8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는 그 공포감에 휩싸였던 시기인데 그 공포를 벗어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좀 점진적으로 쭉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그 뭐 롤러코스터 같은 걸 타면 떨어지기 전에 굉장히 공포를 겪지만 그 공포의 최상단이 12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 공포감에서는 좀 벗어난 그런 흐름이다. 그 공포감을 벗어나서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전망되고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라는 것은 자산시장 가격 안에 굉장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잖아요. 자산과 금리 뭐 최근 몇 년간 여러분들이 많이 체감을 해봤겠지만 금리라는 것이 자산 가격 누르기도 하고 이런 저금리가 이어지게 된다면 자산 가치를 또 올리기도 하는 그런 영향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지수가 상당 부분 떨어졌다.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있어서 그런지 주택담보대출이 미리 선제적으로 선반영을 하면서 하락세다.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낮아진 금리를 가지고 또 창구에서도 또 영업활동들을 해야 되잖아요.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서로들 경쟁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락세가 유지됐다. 그래서 5대 주요 은행이죠. 국민은행, 신한은행, 하나, 우리 농협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가 우리가 진짜 만나기 힘들었던 연 2%에 돌입을 했다. 물론 뭐 창구에 가면은 2%는 좀 힘들고 한 3-4%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최저는 2%에 돌입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뭐 희망이 좀 보이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 수치를 보면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0.02, 0.05 이런 수치 하나하나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. 근데 5월 초 3.48% 대비했을 때는 0.54%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겠죠. 굉장히 크게 하락한 수치입니다. 뭐 은행이나 금리 그 돈놀이라고 하죠. 돈놀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%포인트만 해도 엄청난 이 차익이 있고 뭐 예대 마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0.5%라면은 굉장히 좀 크게 하락한 수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2021년 지금 2024년
오늘 이제 7월이잖아요. 거의 뭐 이제 그 3년 만에 최저금리 2%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시장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거기에 이제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인들을 말씀드렸는데, 이제 주택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,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. 스트레스 DSR이 연기된 것도 좀 위축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DSR 적용되는 전업권 모든 대상으로 적용을 하는데, 이제 그 대출금리하고 현 금리의 차이, 요게 기준이 되면서 가산금리 할 때는 하한으로 한 1.5% 포인트, 그 다음에 상한은 한 3% 포인트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아까 금리 얘기를 했잖아요. 이 금리가 높은데 그 높은 금리에다 가산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겠죠. 그래서 이런 그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조금 뭐내집 마련을 하는데 어떤 대출의 규모를 줄이기 때문에 좀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좀 하방으로 작용을 할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, 이게 원래는 그 2월 26일에서 이제 상반기, 보통 6월, 원래 그 기존에는 6월 달 정도 2단계 적용을 하려고 했었거든요. 50%, 그리고 2025년 정도 봤을 때는 100% 적용을 하려고 했었는데, 요게 한두달 정도 미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미뤄진 만큼 아무래도 어떤 뭐그 돈을 빌리기 어려우니까 좀 선제적으로 한두 달 정도 최대한 돈을 유동할 수 있는 돈을 소위 땡겨가지고 쓰려고 하면서 주택가격이 짧은 기간에 올라간다든지 대출에 대한 그 금액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현상들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. 그리고 이게 좀 장기화된다라면 지금 흐름 자체가 주택시장 가격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하고는 좀 다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시장 흐름보다 좀 후행하기도 하고 이제 좀 느리게 자산시장이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경향으로 봤을 때는 요 스트레스 DSR이 뭐 연기가 돼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주택가격이나 대출이 뭐 많아지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키워서 주택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다. 다만 이런 그 시장이 이제 적용이 되고 나서는 그 상승폭은 저 개인적으로는 올라가지만 그 상승폭은 좀 높낮이는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뭐 제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가계에 대한 부실 뭐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하는 것도 역할이기 때문에. 다만 투자 시장은 조금 다르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. 내집 마련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전세 가격이 좀 오르고 있고 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 국면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DSR이 좀 적용을 좀 피할 수 있는 전세를 활용해서 내집 마련을 하는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임차인들이 전세로 들어와서 그 전세가 낀 주택들을 산다든지 전세를 활용한 주택들을 매입할 가능성들이 좀 크다. 그래서 실수요자들의 총량이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보면 실수요자들의 양들이 이만큼에서 좀요 정도로 좀 줄어들고 투자에 대한 그 파이가 좀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그 소위 말하는 그갭 투자라고 하죠. 전세를 활용해서 집을 사는 그런 전략들로 진행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2단계 지금 3단계가 앞으로 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내집 마련을 진짜 본인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 규제가 생기기 전에 매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고요. 만약에 조금 이런 시기가 나하고 좀잘 맞지 않다 그러면 전세를 좀 활용해가지고 좀 방향을 좀 찾는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고민들이 워낙 많으신 분들이 많고 또 저희도 어떤 그 자산이라든지 뭐내집 마련 전략들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향후에 좀 강좌를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집 마련이나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준다든지 뭐 상담을 좀더 꾸준하게 해서 그 상담을 통해서 집을 좀 장만을 할수 있다든지 투자를 할수 있는 이런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줘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 가을 정도 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
그런 거잘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뭐 저희하고 좀 함께 하신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물론 뭐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집을 사라 팔어라 이런 것들은 조금 저희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겠지만 내 집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자산도 좀 매각을 해서 그 매각된 자산을 가지고 또 자산을 사는 그런 구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그 전략들을 못 세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문가들을 활용한 투자자가 되는 이 방향이 앞으로는 좀 올바른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거든요. 저희는 뭐 계속 이 시장을 관찰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많이는 아니어도 그냥 단 한 발 또는 한 반발 정도만 조금 앞서고 있고 또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뒤에서 한 반발 정도 뒤에 쫓아오는 그런 전략들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많은 뭐 신청들 하시고 또 접수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